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페루 이키토스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장은 새벽부터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 그 야생동물들이 식용으로 들어오면서 많은 것을 팔고 있다고 하는데, 살아있는 것도 있고 죽어있는 것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페루 이키토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가서 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육도 많이 하고 자연에서도 관찰 많이 한 입장으로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우선 가서 다양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타는 게 더 신기하다. 오, 도착을 했습니다. 대략 저희 숙소에서는 한 5분 정도 타고 오면 도착하고, 한 5에서 7솔, 한국 돈으로는 거의 한 2천 몇백 원 정도? 이렇게 톡톡이를 타면 도착을 합니다. 자, 지금 시각은 새벽 6시 반입니다. 저희가 5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서 나왔거든요. 이곳은 새벽에 나와야 조금 다양한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애완동물 거리가 아니라 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페루에는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살잖아요. 아마 거기에 이제 먹을 수 있는 것들 직결지이기 때문에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는 조금 소매치기도 많고 사람들이 많아서 위험하다고 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고 오신다면. 귀여워. 역시 전 세계적으로 가도 강아지들은 귀엽습니다. 아, 이거 주스인가 봐요. 주스랑 닭고기. 오, 닭고기가 진짜 많네. 닭고기가 많네, 여기는. 근데 여기가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다니면 볼 게 많은데, 와, 바나나, 파인애플, 오, 저 뭐야, 파파야인가? 돼지고기랑 소고기도 팔고, 뭐야, 이건? 아, 틸라피아 아니에요? 어, 틸라피아네. 여기 아니에요. 다른 건데. 아, 뭐지? 이것도 뭔가 이거 푸른 상어원에서 본 것 같은데. 아니 뭐지? 아, 와, 저쪽이 엄청 많아요. 요거 우선은 먹을 거를 좀 생각을 해야겠네. 진짜 맛있네. 어, 맛있어. 이거 이따가 이거 한번 먹어볼까? 좋아. 이따. 와, 이거 TV에서 보던 건데, 이 스타우로츠라고, 이게 여기서 보면은 별 모양이어서 스타우로츠거든요. 이따가 여기 와서 사갈게요, 여러분. 무릎 짜고 있어. 우리나라. 오, 파쿠. 저수지에서 발견해. 파쿠. 이거 파쿠? 이거 오스카. 이거 오스카 아니에요? 오스카 같은데. 뭐니까? 오스카예요,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파쿠라는 겁니다. 파쿠. 실제로 그 사람의 남성의 그 고환을 뜯어먹어서 굉장히 유명했던 물고기인데, 파쿠입니다. 그리고 얘는 열대어종이 오스카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 점들이. 근데 화려해야 되는데 좀 특이한 게 많아요. 뭐야? 나 도톰인 줄 알았어요. 아, 이거 상어가 아니네. 그 이거 캡틴이 옛날에 잡았다고 해가지고 보여준 사진에 있는 캡피시인데, 아마존 캡피시, 엄청 큰 아마존 캡피시라고 합니다. 엄청 크네 이거. 아, 쇼킹하다. 우선은 우리나라 시장 가도, 수산시장 가도 이 정도는 있는데, 비주얼은 비슷합니다. 근데 어종이 다른 거고, 중간중간에 시장처럼 똑같아요. 뭐 먹을 거 이렇게 간단하게 디저트 이런 것도 팔고 야채도 팔고 합니다. 신기하던데, 옥수수가 검은 색깔이야. 이거 왠지 맛있을 것 같아. 만져볼까? 딱딱해요. 오, 딱딱하네. 쪄야겠다. 완전. 찜기만 있으면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양파도 되게 단단해 보이고, 양배추, 호박, 와. 자, 처음 분위기는 아주 좋았죠. 이번 시장편은 아마존에 살아가는 야생동물들과 다양한 먹거리를 보려고 왔는데요. 생각보다 다소 충격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먹고 보셔야 합니다. 홍합이랑 뭐 여기 다 있네. 이거 새우 되게 특이하다. 이거 무슨 새우지? 머드크랩 발견할 때 나오던 그런 개 종류 같기도 하고,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 뭔지 모르겠네.
그래도 뭐 돌아다니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어, 저기 뭐 더 있는데? 다 똑같은 건가? 어, 베스인가? 베스인가? 아니네. 피코베스 아니에요? 어, 피코베스다. 오, 피코베스다. 피코베스. 그거 뭐 이따 먹겠어? 꺼내주시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와, 파쿠 이게 진짜 크죠, 여러분. 와, 이게 진짜 파쿠지. 저만한 게 진짜 큰 거죠. 그러니까.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조기 아니야? 이거 바다 생선 같은데? 그죠? 여기가 이게 있어서 핏고기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것 때문에? 네. 자, 여러분들 가격을 얘기해보니까 파쿠 같은 경우에는 20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거의 한 7,000원? 그리고 피코베스 같은 경우에는 한 15솔입니다. 근데 피코베스는 한국에서도 아이스밭이라 해서 관상용으로 굉장히 많이 키워지고 생각보다 많이 커져요. 막 7-80cm까지도 커지는 그런 어종이라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노리는 목표 어종이기도 하죠. 발로메타. 발로메타, 코르비나. 코르비나라고 하는 생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르비나. 여기는 지금 보시면 비늘 치는 게 저게 진짜 완전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저걸로 비늘을 치는 것 같아요. 뭘요? 이걸로 비늘을 쳐요, 저거. 아. 네. 와우, 그걸 봐요. 오돌이에요, 오돌. 아, 리얼이야, 이거? 네, 리얼 같은데요? 어, 뭐야? 아, 박제구나. 와, 그리고 이거 리얼 피라냐를 박제해가지고 겉에 리스칠을 해놓은 것 같아. 근데 진짜 맞다, 이거. 오, 진짜 맞아, 진짜 맞아. 만져보니까 오, 맞네. 네? 파이체? 파이체? 와, 이게, 여러분, 이게 파이체가 여기서는 파이체라 하는데 이게 피라루크거든요. 야, 이게 비닐 하나에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이게 피라루크 비닐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이게 진짜네. 와. 오, 머리까지 있어, 머리까지 있어. 와. 와. 야, 이거 1m인데? 이게 1m짜리다. 미쳤다. 잠깐 들어본다고 할까? 생각보다 넓적해서 무겁진 않은데 들만해요. 그리고 안 미끄러워. 와, 와, 미쳤다. 여러분들 이게 페루에서 사는 메기 종류인 바로 타이거 쇼멜이라고 하는데 이게 최대 사이즈 1m라고 하는데 이게 1m 넘은 것 같은데요? 네, 아, 이게 무기가 이것 때문에 타이거예요? 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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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타이거 쇼벨이고. 야, 근데 이거 맛있겠다, 이거. 이거 맛있겠죠? 아, 이거 이따가 여러분 생각해보고, 저기 조그만한 거라도, 이거는 너무 저희가 못 사먹을 것 같고, 그니까. 저거라도 사가지고, 이따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또 여러분들, 그래도 낚시 컨텐츠에서 마지막은 그래도 잡은 거를 먹고 싶었는데, 그냥 시장에서 사온 거를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 자, 바로 먹어볼게요. 타이거 슈페. 제가 요즘 키워보기만 했는데 이렇게 먹을 줄. 어때요? 이상한 거. 초배로. 초배로. 아저씨. 이야, 콜라 이거 터트리려고 이거 폭탄. 자, 그리고 여기서 충격적인 거를 하나 발견했는데 바로 거북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거북이를 식용으로 하나 봐요. 이거는 옐로우풋이라는 육지거북이로 추정이 되거든요. 와, 이거는 좀 충격적인데. 아, 여기 육지거북이 등이 있네요. 등껍질이 바로 그냥 있네. 와, 여러분들 듣기만 했지 이게 진짜 있을지 몰랐는데 여기는 이제 국제멸종위기종도 그냥 식용으로 쓰나봐요. 근데 피라노쿠도 페루에서는 일부 보호종인데 여기 피라노쿠도 판다는 얘기를 듣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육지거북이를 내놓고 이렇게 팔 줄은 몰랐습니다. 야, 여러분들 저기 이번에 기분 전환할 겸 귀여운 것들이 있는데 병아리입니다. 초등학교 문방구 앞에서 팔던 병아리인데 아마존에 가면은 보통 닭들이 많이 가축화해서 자연에 풀어놓고 키우더라고요. 알받아서 이 계란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이렇게 파네요. 이게 문방구 아줌마인 거예요. 문방구 아줌마. 가드를 부탁해. 와, 여러분.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는 없지만 피라루크거든요. 와, 진짜 피라루크를 잘라서 파네. 그러니까요. 찾았다, 찾았다. 카쇼로, 카초로, 카초로.
잠비라. 잠비라. 여기선 잠비라라고 하네. 파초로. 파초로. 잠비라. 잠비스. 잠비스. 아, 잠비스. 파초로 저희가 잡았던 겁니다. 저희가 잡은 게 아니라 배가 잡았죠. 우와. 우와. 잘 안 보인다. 근데 여기 아줌마들도 되게 조심하라고 하네요. 핸드폰 낚아챌까봐. Gracias. Gracias. 이번에 뭐야? 여러분 아로하나입니다. 아로하나. 와, 와 진짜 있네. 이거는 여러분. 와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커요. 아로하나가 실제로 아마존에서도 잡히는데 아 여기 아마존이 페루에서 잡히는데 실제로 관상용으로 많이 키우고 뭐 흑룡, 금룡, 백룡, 청룡 뭐 다 키우잖아요. 와 큽니다. 실제로 낚시해서 잡아보고 싶었는데 없었거든요.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드로이원 드리번 하고 있는데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여기에서는 이제 코코넛 웜이라고 해가지고 코코넛을 주식으로 삼은 바구미 일종의 애벌레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그 벼룩시장 같은 느낌인데 시장 되게 탐방 재밌네요. 이거 꼬마아이가 앵무새 키우고 있네. 아이고 안녕. 아이고 이거 신기하다. 너 거야? 이뻐. 둘 다 앵무새 닮았어. 애기도 너무 이뻐. 너 거야? 아 그리고 악어 꼬리다. 악어 여기도 악어. 아 이거 와 여러분 악어입니다. 악어. 우와 여기 악어 지금 다리 보이시죠? 아 근데 나 충격적이다. 우와, 저는 태국에서 악어고기를 먹었었거든요. 우와 아 이거 약간 이게... 닭고기처럼 우와 쪼개져. 자 저희는 이제 코코넛 웜을 찾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최대 시장답게 진짜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 다 팔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좀 많이 충격적인 걸 봐가지고 어원이 좀 벙벙한데 우선은 빵님은 타이거 쇼벨이라는 그 아마존 메기를 한 마리 사서 먹을 것 같아요. 오 여기 있다 있다 있다. 와 찾았다. 이게 좋은 냄새나. 아 이게 코코넛 그거네. 좋은 냄새나. 맡아보세요. 이 코코넛 섬유질인데 오 괜찮죠 냄새. 5마리? 6마리? 아, 이 친구는 여러분들 바구미 일종의 애벌레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곳에서 아마존에서도 살아가는데 보통 농장에서 많이 키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성충인데 실제로 애벌레는 이렇게 크지만 성충은 엄청나게 큰 종류는 아니에요. 이거 한번 사다가 한번 먹어보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가져가서 한번 자세히 보고 먹어보겠습니다. 호호. 장중에 또 곤충 신선도. 이걸로? 오케이. 오케이. 다섯 마리예요? 네. 와 우선은 진짜 이것저것 엄청 많이 봤습니다. 좀 징그러운 게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좀 힘들어할 수도 있겠네요. 저도 실제로 봐도 그렇거든요. 땡큐. 그라시아스. 자 여러분 시장에서 와 코코넛 웜을 사왔습니다. 이걸 내가 진짜 사서 올 줄은 몰랐네. 근데 이거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와 비주얼 상당합니다. 지금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제가 알아보니까 정체는 바로 레드팜 위블이라고 해서 그 말 그대로 그냥 빨간 바구미예요. 와 근데 진짜 크고 이게 종룡인데 얘네들은 코코넛 나무랑 비슷한 나무들은 다 갉아먹는데요. 그래서 심지어 한 마리가 알을 낳을 때 거의 나무에 200개씩 나고 여러 차례 산란을 한다고 합니다. 유충기간은 거의 2에서 3개월인데 그만큼 성장속도가 빠르고 빨리 먹고 빨리 크는 거죠. 우선은 얘네들은 이제 동남아 쪽이랑 이 아마존에서는 이제 별미로 단백질원으로 먹는데 이 친구들은 나무를 갉아먹기 때문에 해충이면서도 사람들에게 이로운 단백질원이기도 합니다. 와 다리가 없네. 근데 잘 보면은 다리가 없어요. 신기하다. 자 무튼 1년에 사이클이 별로 길지 않아서 굉장히 대량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아마존 이런 데서 발견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 실제로 이거를 키우는 사업적으로 키우는 팜이 있는 것 같아요. 농장
코코넛 나무에 얘네들을 키우는 거죠. 살짝 아마 튀겨서 한번 먹어보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희가 웜도 샀잖아요. 그건 이제 브루님이 한번 먹어본다고 합니다. 같이 먹어야지. 정부를 요리한 거 처음 봐. 나 얼 요리할 때 이런 거만 먹어. 어, 맛있어 보여요. 네, 여러분 이거 절대 못 먹는 게 아니라 여기 트레디셔널 푸드라고 합니다. 어땠어 정조? 드렸어. 먹고 있습니다. 음식이에요 음식. 음식. 우리가 삼낙지 먹는 거랑 똑같은 걸 수도 있어요. 처음에 먹으면 약간 그 맛 난다. 송편. 송편. 저 한번 먹어볼게요. 자, 먹어볼게요. 근데 진짜 맛만 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맛 나요. 옥수수. 오~ 어, 옥수수 향이 좀 셉니다. 근데 진짜 이게 왜 여기 전통적인 음식인지 알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고소해요.